안녕하십니까, 팀장입니다. 어찌 검문하고 뭐 세입자 방구조 잘 보셨습니까? 세입자 방에도 보면 이제 중문 자체도 사면도구로 넣어놓고 신경을 참 많이 썼는데, 특히 주인 세대에 딱 들어오면 아, 이 건물 지으신 건축주분 굉장히 감각이 좋으신 분이십니다. 그리고 이 감각 좋은 거를 또 살려서 해내시는 목수분도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 같고요. 딱 들어오면 딱 보자마자 첫 눈에 띄는 게 이게 도장입니다. 도장. 일단은 이 도장이 들어가지 않은 쪽에는 전부 다 실크 도배지로 마감을 했고요. 나머지는 전부 다 도장을 마감했는데, 여기 보시면 뭐 도장 퀄리티도 참 좋아요. 마감도 전부 다 잘 나와 있고, 그리고 이런 실링팬이라든지, 그리고 보면 천장에 몰딩이 없어요. 그리고 이 문선 자체도 좀 9mm 문선이라고 하는데, 이 문선 자체도 이게 실력이 있어야 하거든요. 그리고 이쪽에 주방 공간인데요, 주방 공간에도 여기 보면 이제 사각신 그볼로 마감을 해뒀고, 그리고 상판도 요즘 이렇게 두께 한 1cm 정도에서 얇게 상판을 마감을 많이 하는데, 야 정말 좀 심플하게, 그리고 주방이 아주 딱 깔끔합니다. 수납 공간도 딱 필요하게 구질구질하게 많이 안 넣고 필요한 것만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냉장고도 이쪽에 두 대는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쪽에는 보일러실인데요, 뭐 세탁기, 요즘 뭐 건조기도 사용을 많이 하시죠. 뭐 세탁기 건조기 뭐 두 대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일러 배관도, 아 여기 가스 배관도 한쪽을 뽑아 두셨는데, 여기는 뭐 싱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뭐 보조 싱크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, 보일러 보시면 여기 이제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, 여기는 집이 복층 구조입니다. 복층에도 난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압으로, 보일러에서 복층으로 이제 난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일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방구조는 주인실에 딱 들어오시면 그냥 거실과 주방,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. 안방. 그리고 복층에는 이제 식구수가 있으면 자녀분들은 복층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. 안방 들어오면 자, 이렇게 안방 구조인데, 천장에도 전부 다 다운라이트 조명을 해놓고, 테두리에는 간접등으로 전부 다 마감을 해두셨고요. 뭐 작은 뭐 붙박이, 여기는 잠옷이라든지 그런 거 걸어두기 딱 좋을 것 같고요. 천장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, 그리고 아마 이쪽에는 시스템장 짜놓고 드레스룸으로 쓰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, 야 욕실입니다. 내 욕실, 안방 욕실인데, 요 구성을 참 잘 해두셨어요. 욕조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고요. 그리고 독일 제품도 전부 다 수입 제품인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마감을 했고, 그리고 제가 요즘 뭐 이 집 이 건축주분이 정말 감각 있다고 하시는 게, 타일 자체도 보면 이 마감을 보시면 전부 타일과 타일끼리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. 졸리커 시공이라고 하는데, 이렇게 타일과 타일로 마감을 해서 아주 깔끔한 면을 맞추고 있고, 참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것저것 많이 보신 것 같아요. 욕실 문도 이제 9mm 문선으로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복층을 나가면 이제 복층이 아주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. 방이 일단 두 칸 나오고요. 그리고 뭐 대가족도 충분히 놓을 수 있고, 대가족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거실 구조인 복층 구조가 있고, 그리고 구질구질한 짐들은 안쪽에 구석에 다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아주 창고식 비슷하게 이렇게 복층 구조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이제 여기는 욕실인 것 같은데, 욕실은 공사가 아직 안 됐어요. 그래서 욕실 여기도 간단하게 이제 손 씻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욕실을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도 방 한 칸, 이쪽에도 방이 한 칸, 그리고 아마 이쪽에도 이제 외부랑 연결될 수 있도록 창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. 그래서 정남향 구조로 하고 있는 구조에 창이 하나 턱 하나 있으니까 뭐 채광도 아주 좋고요. 여기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덕화중학교입니다. 덕화중학교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상가 하나와 미니 3룸 하나, 3룸 하나, 4룸 하나, 주인 세대 8m 8m 코너에 접한 건물이고요. 대지 180제곱미터,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준공은 한 22년 한 2월달쯤 준공이 날 예정이고요. 현재 매매가 17억 5천, 대출 7억 5천에 보증금 5억 7천,
현재 인수가 4억 3천입니다.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시게 되면 인수 금액이 6억 8천만 원, 월 수입 340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103만 원 넘는 건물입니다. 위치 그리고 건물 뭐 구조 구성 등을 봤을 때 건물 운영하기에도 아주 손 쉬우실 것 같고요. 더군다나 뭐 주인 세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뭐 식구수도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정말 감각적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마감된 집, 아주 좋은 집 잘 본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,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시고요,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